안녕하세요 여러분,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디올트 20V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디올트 20V 제품 DCF809에 대해서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올트 20V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올트 20V와 18V는 표기법의 차이일 뿐 성능과 배터리 호환성 문제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DCF887 18V 모델에 20V 배터리를 끼워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요, 이 DCF809 20V 모델에 18V 5.0A 배터리를 끼워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DCF809 P2 모델에는 아예 18V 5.0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8V와 20V는 배터리 호환에서도 문제가 없고 성능 면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디얼트에서 나왔던 18V 제품은 20V로 표기가 전부 바뀔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18V 제품이 맥시멈 20V까지 나왔었구나 라고 인식하시면서 18V와 20V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DCF809 모델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CF887과 885 이렇게 세 제품을 비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하기 앞서 가격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887 모델이 가장 비싼 모델이고요, 그 다음 885, 그 다음 809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7과 809는 브러쉬리스 타입이고 이 885는 카본 브러쉬가 있는 브러쉬드 타입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885와 809가 아주 조금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이 제품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mm짜리 긴 육각 피스를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85와 809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CF885입니다. 이번에는 DCF809 모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프리미엄 모델 DCF887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잘 보셨나요? 아, 확실히 887이 비싼 값을 하네요. 다른 두 모델보다는 확연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요. 게다가 제가 887 모델에는 4만페어 배터리를 꽂아놨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 두 모델보다는 프리미엄급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제가 이번에 809를 좀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는데 장점을 부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809 모델은 885보다 조금 싸지만 영상을 보셨다시피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가격이 가장 싸다고는 해도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885와 887의 가성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DCF809가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많이 보여주질 못해서 좀 아쉽지만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테스트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